9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. 여기가 어우 잘 자랐네. 2주 됐죠, 2주. 보름 배추 심은 지. 지금 여기 배추가 큰 데는 크죠? 여기는 여기까지 비올때 심은 거예요. 막 심다가 비가 막 쏟아져서 그 이틀 후에 나머지를 심었는데 크기가 완전히 다르죠. 또 비가 그때 계속 집중적으로 많이 와서 모종이 안 좋고 묻히고 한 거는 이렇게 어머니께서 또 다른 걸로 땜빵으로 해놓으셨네요. 지난주에 비 오고 금요일쯤에 이파리가 계속 늘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그 모두싹을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뿌리 쪽에 주입을 했어요. 한컵 정도? 그 정도씩 했는데 그좀 살은 것 같아요. 이제 해가 쨍쨍할 때도 그 바닥에 착 눌러붙질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이 밭이 그 뿌리옥병 균이 있는 밭이잖아요. 지금 올해 3년, 4년째인가. 그 작년에는 모두싹을 계속 그 일주일마다 줘서 제가 자화자찬하기로는 성공적으로 키워냈고, 그래서 올해는 그 모두싹을 침지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한번 줬고, 오늘 수요일이고 내일 모레쯤에 한번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찔러서 뿌리 쪽에 주려고 합니다. 지난주에는 좀 겁을 먹었던 게 뜨겁기도 했고 어린 배추, 어린 모종이기도 했는데 바닥에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요번엔 안 될려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해서 뿌리옥병 약을 모두싹을 줬죠. 그랬더니 괜찮은 거예요. 잘 올라왔죠? 그래서 요번 주에도 주고, 가장자리 타고 그런 거는 요거 비 맞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. 그리고 벌레가 좀 먹었죠? 이런 거는 뭐 겁겁댁이니까 괜찮을 거예요. 약도 주었고 그러니까 이건 괜찮을 거예요. 벌레는 없어졌고. 일단은 내일 모레 영상 한번 다시 찍고 모두서 한번 다시 주고 성공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